배도 퍼지고, 간에도 퍼지고, 다 퍼졌어. 그래서 병원에서도 2개월 이내에 죽는다 그랬어요. 2개월 이내. 제가 본 그런 상황 중에서 최악의 상황. 그래서 야, 이 사람도 이런 경우도 뉴스타트를 해서 나을 수도 저도. 이런 경우에도 나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저를 찾아온 목적은 암을 낫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이미 자기도, 난 죽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나는 죽는구나. 이제 두 달 안에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오셨는데, 그 여기 오신 목적은 뭐냐고 하면, 그런데 나는 천국 갈 수 있을까? 자, 이제 나는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지에 대한 뭐예요? 확신이 없는 거야. 네. 확신이 없어요. 저도 안식일 교인으로서 아주 착실한 안식일 교인이었지만, 착실한 안식일 교인일수록 나는 천국 가게 되어 있다. 라는 확신이 없어요. 왜 없냐고 하면, 네.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들여가지고,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율법을 더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그 구원을 받아들이고 나서,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정말로 율법을 잘 지켰느냐. 이거를 최종적인 검사를 받아야 된다. 그런 최종적인 검사를 아직 교단에서는 조사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는 그동안에 모든 죄 지은 모든 죄를 다 회개했구나. 그리고 그 후에도 율법을 어기지 않고 잘 지켰구나. 그래서 그게 확인되면 그때 이제 최종적으로 천국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라. 하고 배웠고, 또 배운 이제 배웠는데 성경을 보면.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뭐예요? 하나님 쪽에서는 뭐라 그래요? 되었다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그게 이제 확실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제 성경절을 쭉 하면서, 이제 제가 무슨 성경절을 보여드렸냐고 하면, 요한복음. 여러분들도 그 조사심판 얘기 들어보니까, 그럴듯해요, 안 해요? 뭐, 그럴듯하잖아. 그럴듯하니까 그렇게 믿는다고. 예. 네. 그럴듯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철저히 뭐를 통과해야 돼? 성적을 받아봐야 돼. 그러니까 그게 이 세상 시스템이야. 그 세상 시스템에 맞춰서 그 교리를 만들었단 말이야.
그리고 그런 교리가 나온 이유가 뭐게? 근본적인 이유. 그렇게 그런 교리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 교리가 살아남았어. 오랜 세월을. 그 이유는 뭘까? 그게 뭐냐고 하면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치명적인 오류야.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기 전에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율법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제 이렇게 이게 여러분 이러한 말은 지금도 안식일교인 아닌 사람들도 이 말을 들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말이에요. 충분히.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때까지 제가 2부 세미나 시작하고 제가 자꾸 보여드리는 성경절 로마서 11장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죠? 그렇지.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불순종에 가두어 두신 이유는 그 모든 율법을 못 지키는 순종할 수 없는 모든 사람에게 율법을 못 지키면 구원을 사실은 불가능한데 그 죽음을 율법을 못 지키기 때문에 죽어야 하는 형벌. 율법은 형벌을 요구하고 있어요. 율법이 요구하는 그 죽음. 왜? 난 율법을 지킬 수 없지? 그러면 너는 죽어야 돼. 라는 그 형벌을 우리가 받아서 죽어야 될, 형벌로서 받아서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누가 대신 죽어주신다?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다. 지금 여기 질문이 들어와 있는데, 이 질문도 아직도 이거를 금방 얘기한 거를 깨닫지 못해서 나온 질문이에요. 자, 이제 조금 이따 답변하기로 하고. 그래서, 오늘, 지난 시간에도, 아침 시간에도 우리가 형벌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형벌이란 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 율법 못 지키는 데 대한 형벌을 누가 대신 받아주셨다?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형벌을 받아서 죽게 돼 있어. 우리는 사형수야 이미.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형수 상황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방시켰다. 왜? 자기가 대신 죽으시고. 이제 그거를 모르면 지금 내가 2개월 안에 죽는다 그러는데 내가 진짜 천국을 가는 사람인지 안 가는 사람인지 알 도리가 없죠. 왜? 내가 받을 형벌은 죽음이야. 천국이 아니야. 영생이 아니야. 죽음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받을 형벌을 그 죽음이라는 형벌을 예수님이 나 대신 받아주셨어. 그것이 무조건적 사랑이야.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 같은 사람도 천국을 갈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이 내 대신 죽어주시는 것이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아시겠죠? 응.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벌 주신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 다시 그래서 이거는 이 이야기는 여러분 자꾸 들어야 돼. 뭐냐면 오늘 그 아까 그 고양이 토끼 얘기하시는데 그 아주 제가 옛날에 하던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조건적으로 세뇌되어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펴서 이렇게 보면 이제 무슨 말이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나오는 뭐를 안 하면 뭐를 잘못하면 죽이라는 명령이 다 율법이야. 이러이러하게 안 하면 죽이라. 이러하지 않으면 죽이라. 안식일에 쉬지 않고 뭐요? 바깥에 나가서 일하면 잡아서 죽이라. 다 죽이라야. 아시겠죠? 예. 할례를 안 받으면 죽이라. 그러니까 율법 안 지키면 뭐예요? 다 죽이라야. 그런데 그 율법을 우리는 지킬 수가 없어. 그러면 우리는 이 죽이라는 율법대로 우리는 어떻게? 죽어야 돼. 그런 사람인 줄을 우리가 그런 운명에 처해 있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몰라. 모르고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 받아야지. 그럼 왜 안 지키면 죽는데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한다고? 지키면 되지 그럼.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을 만큼 망가져버린 존재인 줄은 뭐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은 이미 결심했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어떻게 구원하시기로? 인간이 받아야 될 죽음이라는 형벌을 하나님이 대신 받기로 이미 하나님이 결심하셨어. 그래서 창세 전에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그 계획을 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어디다가 기록해 주셨어? 생명책에. 하나님 결심했어. 이 세상에 내가 만들어낼 모든 사람은 나는 생명책. 생명책이란 말은 구원을 받아서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을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이 지구상에 태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은 자의 이름을 창세 전에 이미 생명책에 어떻게 기록해 둔 거야. 근데 이거를 알면 좋아 안 좋아? 대박이지. 정말 대박이지. 자,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구나. 이거 지키는 사람은 천국 보내고,
안 지키는 사람은 뭐요? 지옥 보내게, 천국 안 가는 걸로 그렇게 돼 있구나. 우린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었단 말이야.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러고 있어.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에요? 그래? 네가 율법을 보니까 지킬 수 있는 있을 것 같아? 응. 그럼 한번 지켜봐.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기를 바라요, 사실은. 그래야만 열심히 지키려고 할수록 그래야 열심히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일수록 여러분이 다 암 걸린 사람들은 공부도 잘하고 어떤 사람들이에요? 완벽주의자야, 그렇죠? 완벽주의자. 무슨 일을 하든지 완벽하게 하려고. 그리고 책임감이 어떻게? 자기가 진 책임을 다 하고 완벽하게. 예. 그리고 남에게 절대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전심전력으로 노력하는 참 착한 아이들이야. 아시겠죠? 그런데 이 세상에는 안 그런, 우리처럼 안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 속상해, 안 상해? 얘들은 자기 맡은 일도 다 안 하고 완벽하고, 다 내가 뭐요? 다 떠맡아서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역시, 이제, 이상구가 다 알아서 맡아서 다 해결했구나. 이상구는 참 괜찮은 놈이야. 그럴 때 이제 저는 뭐요? 폼 잡으면서, 그 내가 맡아서 할 동안 받는 스트레스는 엄청난 거야. 그래서 우리는 다 칭찬을 받으려고, 무엇을 걸고 칭찬을 받으려고 애를 써? 목숨을 걸고. 암 걸려도 칭찬은 받아야 돼. 우리는 무시무시한 인간이들이야. 철저하게 칭찬 중독에 걸려가지고. 예, 보세요. 이게, 전 우리 문경 집어만 칭찬 덩어리인 것 같아. 딱 보기부터, 딱 첫인상부터 말 잘 듣게 생겼어, 그렇죠? 그래, 막 똑 부러지게 듣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는 지키라 그러면 뭐요?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하다가 병이 나는 거야.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아하, 나는 못 지키구나. 내가 지키는 데는 뭐예요? 한계가 있어 없어? 한계가 있구나.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그 깨달음의 순간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안 된다는 거.
우리는 안 된다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어. 왜? 우리는 착하고 뭐예요? 뭐든지 해내는 사람, 목숨을 걸고 목숨을 걸어도 돼 안 돼? 되는 것 같았는데 아파 버리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 이렇게 착하고 우리처럼 율법 잘, 법 잘 지키고 이런 사람이 또 나와봐 이런 사람들인데 결국은 그렇게 가다 보니까 안 된다는 사실이 한계가 있다는 것이 발견이 되면서 하면서 이제 갈 데가 뭐예요? 없는 거야. 그런데 어제 저녁 시간에 한 거 율법을 쳐다보니까 이제 난 안 돼. 그런데 율법 이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무조건적 사랑이다. 아시겠죠? 와, 저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시 한번 제가 이 성경절에 그냥 한이 맺힌 사람이에요. 왜 한이 맺혔다고 그랬어요? 한 며칠만 더 해보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뭐예요?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긍휼을 베푼다는 말은 뭐예요? 공짜로 구원하시겠다는 거죠. 구원하시기 위하여 뭐 안 하면 죽이라, 뭐 안 하면 죽이라, 뭐 안 하면 죽이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죽이기 위하여 이런 그런 뭐 안 하면 죽이라 뭐 안 하면 죽이라는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그걸 모르면 아직도 그 율법을 읽으면 이거 율법 안 지키면 죽이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못 죽이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고서는 지키지 못하면 뭐야? 죽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어떻게 하려고? 못 지킨다는 것을 빨리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못 지킨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어떻게 하려고? 봐, 그래서 내 아들 예수가 네 대신 죽었잖아. 네가 못 지키니까. 네. 이거예요, 이게. 이게 이제, 이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으면, 그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나오는, 이거 안 하면 죽이라, 이거 안 하면 죽이라, 저거 안 해도 죽이라 하는 말로부터 우리는 뭐가 됐어? 해방됐지, 자유하게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우리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율법으로부터 뭐요? 해방됐다. 아시겠죠? 율법을, 그 해방된 것은 사도 바울은 본래 율법을 최고로 잘 지키던 사람이야. 아시겠죠? 자기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것이라면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해방됐다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지. 왜? 지키면 되잖아.
지키면 된다고. 그러니까 율법,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부터 해방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니까, 자, 이렇게 보면 로마서 7장. 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어떻게 해방됐으니. 율법으로부터 해방됐단 말은 이 율법을 받기는 받았는데 지킬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우리는 뭐요? 아이고, 죽었구나. 죽었구나. 넌 갈 데가 없어, 이제. 죽음밖에 없어.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이 너 지킬 수 없지. 너 죽었지. 네. 저기 봐. 저기 봐. 누가 보여? 응?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었어. 와,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 율법 못 지킨 죄를, 벌을 누가 대신 받아줬어요? 예수님 대신 받아줬어. 그래서 모든 벌은, 내가 받아야 될 벌은 예수님이 받았어. 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율법을 이스라엘에서 최고로 잘 지키던 바리새인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런다고? 내가 율법에 얽매여 있었는데 이제는 그 율법에서 어떻게 해방이 되었다. 벗어났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말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게? 저 자식 좀 미친놈이네. 그렇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하고 다녔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맨날 유대인들에게 얻어맞는 거예요. 왜?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에서 벗어났다라고 가르치냐 말이야. 그거는 그 유대인들에게 말이 안 돼. 왜 말이 안 돼? 율법을 하나님이 지키라고 줬는데 벗어났다라고 얘기하면 누구를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요. 하나님 버린 건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유대인들로서는 저 자식은 죽여야 돼.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누구도 죽이려고 그랬어. 예수님도. 왜? 예수님도 안식일에 일하면 뭐예요? 죽이라는 율법을 안 지켰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이거 한번 끝나고,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율법을 못 지키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면 나는 율법에 대하여 어떻게 죽은 것이나 같은 것이다, 이 말이야. 그렇죠? 왜 나를 위하여 죽어줬? 그래서 나는 못 지키는 율법에 얽매여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주니까 나는 뭐예요? 이제 그 율법의 형벌을 안 받아도 돼요. 그래서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뭐에 대하여 죽은 거야? 율법에 대하여 죽은 거야.
율법이란 것은 죽어버리면, 내가 죽어버리면 율법은 나한테 이제는 뭐예요? 무효야. 그러니까 모든 형벌은 벌이라는 것의 최종 종점은 뭐예요?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법도 최종적인 율법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죽어버리면 돼.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누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어떻게 하면 죄가 죄를 물을 수 없고 벌 줄 수 없어요. 죽어버리면 그 여러분 지금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수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죽어버렸어 갑자기. 왜 죽었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수사도 할 필요도 없고, 그건 다 끝났어. 마찬가지야. 모든 형벌은, 율법을 못 지켜서 받을 형벌은 죽음으로 끝나.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었으니까 우리의 형벌은 끝났다.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 그러고, 그러면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어떤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와, 그러면 나는 아무 법 없어도 뭐요? 내 마음대로 살면 되겠네? 이런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안 있어요? 있어요.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서?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보혜사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우리 인간에게 이해시켜주는 분이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이렇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를 깨달을수록 우리는 무엇의 법, 누구의 법을 따라가? 사랑의 법. 그런 무조건적 사랑의 법대로 살고 싶어 하는 우리 같은 사람이 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야, 율법 이제 없다, 마음대로. 그럼 사람 죽여도 되겠네. 이거는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감사라든가, 그 사랑에 대한 감동이라든가, 이런 거는 하나도 느끼지 못하면 그런 사람이 돼. 그런 사람을 무법자라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도 바울을 뭐라고 얘기했게? 사도 바울은 말이야. 율법에서 해방됐으니까 제 마음대로 지으라고 그렇게 가르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을 거꾸로 매도하는 거야. 그렇게 사도 바울을 오해하는 것은 결국 뭐를 받지 않는 증거요? 성령을 못 받은. 성령을 못 받으면 율법으로부터 해방됐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 그냥 율법으로부터 해방 그러면 무법자. 그 말은 아니죠. 그래서 율법 대신에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야? 성령을. 성령을 주시면 그 성령이 이상구 보고 뭐라 그럴게?
설교하고 있잖아. 미국 교회에서. 근데 왜 저렇게 새로 방금 들어온 여자한테 그렇게 관심이 많아? 그 여자가 탐이나? 제가 왜 그랬냐고 생각해 보니까, 이제, 안식일 교회 들어가고, 이제 뉴 스타트를 하고, 그래서, 이혼을 하고 혼자 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그렇게 그립더라고. 엄마, 아빠, 부부, 그리고 애들하고 같이 와서 이렇게 앉아서 설교를 듣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 내 가정은 다 뭐예요? 박살이 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그것이 그림같이 이쁘고, 그랬어. 그런데 이제 여자들이 너무 이쁘면 또 다른 마음도 생기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늠하지 말라는, 탐내지 말라는 그런 율법을 나는 지킬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야. 아시겠죠? 아, 이 율법 가지고는 나는 구원을 못 받는구나.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자, 안식일에 쉬지 않고 이제 일을 하면 죽이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 요한복음 5장에서 어떤 38년 된 병자가 있어. 38년. 근데 이 병자가 어디 있냐고 하면, 이제 그 베데스타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이 다섯 개가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쩔뚝발이, 이제 이런 혈기 마른 자들 누워, 그 호수에 물이, 그 못에 물이 확 흔들린대요, 가끔 가다가.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흔들어 동하게 하는데, 이거 뉴 스타트에서 배운 거예요. 천사가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어요? 몰라요. 그렇죠. 영적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예요. 실제로 천사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물을 흔들 수가 있어. 그러니까 신기하잖아. 또 예수님도 그 영적 에너지로 물 위를 어떻게 걸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영적 천사들이 발휘하는 영적 에너지는 물을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중력을 지배하니까 중력을 흔들어 버리면 물이 뭐예요? 흔들리고 홍해에 물이 갈라지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영적 에너지가 물을, 우리가 칼로 물베기라 그러잖아요. 아무리 물 잘라놔도 물은 다시 붙어버려. 그 이유는 뭐예요? 물에 미치는 중력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 중력을 하나님이 영적 에너지로서 지배하면 물이 갈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적 에너지를 하나님이 거두어버리면 물은 다시 합치게 된다. 이게 다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는 과학적인 얘기예요. 내려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 그래서 수많은 병자들이 거기에 와서 이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에, 그런데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랬을 때,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래서 수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이 38년 된 환자를 찾아왔어. 그래 놓고, 그 환자한테 질문을 던지는데, 뚱딴지 같은 질문을 하는 거야. 여러분, 38년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면, 그 환자는 병이 낫고 싶어야 안 낫고 싶어? 낫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는 건데, 네가 낫고 싶으냐? 얼마나 바보 같은 질문이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IQ가 좀 낮으신가? 그 정도는 충분히 아셔야지. 근데 왜 저렇게 질문하실까? 저게 다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수님, 논리적으로 말하면 저 질문은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그렇죠? 38년을 기다린 사람을 보고 네가 낳고 싶으냐? 저게 몰라서 묻는 건 아닐 거예요. 몰라서 물은 게 아니라면 왜 물었을까? 저런 식으로. 예수님도 감탄을 한 거야. 감동 먹으신 거야. 네가 이만큼 간절하게 낳고 싶어서 아직도 이러고 있구나. 그게 막 너무 예수님은 감격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환자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이 환자는 이 환자도 무엇을 믿고 있었게? 천사가 물을 흔들어 대면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물 속에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라고 믿고 있었어. 그런데 이제 그 믿음의 핵심이 뭐냐? 많은 사람들은 그 물이 효과가 있다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효과가 있다고 믿었는데 이 38년 된 병자하고 다른 병자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이 병자는 누가 자기를 못에 물 속에 넣어 줄 수 있는 도우미가 없는 사람이야. 아시겠죠? 다른 환자들은 뭐예요? 다 가족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와서 물이 흔들릴 때 쫙 들고 그 못에다 집어넣어 줄 도와줄 사람이 있어.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없어. 왜 없을까? 이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한테 얘기합니다. 못에 넣어 줄 사람이 없다고. 자, 여기 보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동안 내 다른 사람들이 먼저 가서 놔버리고 자기는 맨날 허탕만 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볼 때 뭐가 그렇게 감동스러워요?
그 허탕을 그렇게 치고 있어도 포기를 하지 않는 거야. 다른 환자들은 물에 넣어줄 사람이 있어. 자기는 없어. 없는데도 죽치고 계속 거기서 기다려. 요게 특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환자들이 이 환자를 볼 때는 저 녀석은 좀 미친놈 같아. 이 사람은 분명히 자기 혼자 힘으로는 물에 들어갈 수 있는 힘, 기운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혼자 힘으로는 들어갈 수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는데,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야.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 그러면 이 사람은 뭐를 믿길래 그래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도 기다리고 있게. 이 사람 믿는 거 딱 한 가지야. 다른 사람들이 안 믿는 거. 다른 사람들은 누굴 믿어? 사람들을 믿어. 이 사람은 누구밖에 못 믿어? 하나님이,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물에 넣어주시겠지. 자, 그게 감동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게. 자. 여러분. 자, 뭐야 병도, 누구도 뭐, 현대 의학적으로 싹 낫게 해줄 수가 없는 병이에요. 간 이식밖에는 할 수가 없어. 아무도 그 간경화, 간암을 낫게 해줄 수가 없어. 아무도. 오로지 하나님밖에는 믿을 구석이 없게 되는 것이 그게 축복이야. 아멘. 알겠죠? 그래서 이 환자도 만약 그 도와줄 사람들이 뭐 친척이나 누군가가 있었다면 하나님에게 의지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나에게 도와줄 사람이 없구나. 그래버리면 하나님은 생각도 안 하고 어떻게 해버려? 포기해버려. 그러나 이 38년 된 환자는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놀라운 건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고 38년 동안 아팠다면 여러분, 이 사람이 20살 때부터 아팠다면 지금 나이가 몇 살이요? 58세야. 그러면 그 당시 나이로는 벌써 갈 때가 다 됐어. 그런데 이 사람은 평생을 아프느라고 볼일 다 보고 돈도 못 벌었고. 그렇죠. 그리고 뭐 교회 가서 뭐 큰 돈도 내본 일도 없고 하나님에게 해드린 거 하나도 없어. 그러나 이 사람은 뭘 믿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 같은 놈, 결혼해서 애도 못 낳았고, 이런 돈도 못 벌어봤고, 아무런 이 사회적으로는 볼 때 맨날 아프다가 볼 일 다 본 이렇게 가치가 없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이런 쓸모없이 돼버린 인간도, 그렇고 이렇게 이제 나이가 먹어버렸고,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나에게 오셔서 나를 제일 먼저 물에 넣으실 수 있다고. 즉, 하나님은 나 같은 인간도 사랑하고 계신다고 믿었다.
있다는 이 믿음이야. 내가 뭐, 헌금을 10억씩이나 하고, 뭐,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잘 봐줄 거예요. 이런 게 아니야. 예수님은 그 믿음을 어떻게 보신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있는 다른 환자들을 찾아갈 이유가 뭐예요? 없어. 그 수많은 환자 중에 오직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환자는 이 환자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이렇게 낫고 싶으냐 오신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다음에 잠깐 뛰어넘읍시다. 이날은 무슨 날이다? 안식일이다. 예수님이 네가 일어나 네 자리를 짐구를 다 싸가지고 들고 걸어가라.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를 낫게 해주겠다. 그러나 네가 짐구를 싸서 집으로 가야 되는데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이런 거 들고 댕기면 안 되지. 응? 그렇죠. 그래야죠. 그런 예수님이 뭐를 지키는 예수님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거지. 오늘 안식일이라서 안 되고 내일 싸가지고 가라.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자,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어떻게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니나 다를까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 들고 걸어가는 것이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인 것을 예수님이 다 아시면서도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다고. 그 여기서 이제 자 그럼 왜 예수님은 안식일 같은 거 지킬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지금? 그렇죠? 왜? 너는 나를 만나서 뭐를 얻은 거요? 긍휼을 얻은 거지. 그런데 그 안식일을 지키라는 율법은 제가 어저께 설명 좀 했잖아요. 손흥민이 얘기도 하고 박지성이 얘기도 하면서 내가 몸으로는 뭐 일을 안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하나님보다는 박지성이가 더 궁금하더라고. 축구 중계방송이 더 관심이 있더라고. 그러면서 하하, 내가 몸으로는 일을 안 해서 겉으로 보기는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내 마음으로는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자 그러니까 그 안식일을 내가 마음으로 지키지 못하면
율법대로 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이라야. 그런데 그 안식일을 지키라는 율법을 준 목적은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나 같은 사람을 못 지키면 죽이라고 죽일 목적으로 율법을 주시지 않았다 말이야. 무슨 목적으로 줬어? 예수님이 너는 다 낫지. 자,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안 지킬 게면 안 지키잖아. 왜 들고 걸어가?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자, 이 말은 아주 거창한 말입니다. 38년을 병을 앓았는데 예수님이 뭐를 줘서? 생기를 줘서. 그 무조건적 사랑을 줘서. 그 은혜를 줘서. 그 긍휼을 베풀었어.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이 환자는 유전자가 확 켜져서 나버렸어. 그러니까 이런 병은 누구 아니면 못 고치는 병이요. 하나님 아니면 못 고치는 병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환자의 병을 탁 고쳐 주셨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은 뭐를 알게 하시려고 고쳐 준 거예요. 나는 네가 기다리던 38년 동안 기다리던 너를 구원하는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를 가르쳐 준 거야.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낫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짐 들고 걸어가라고 하면 그 하나님은 율법보다 뭐예요? 위에 계신. 그 율법의 위에, 율법보다 더 위에 있는 건 뭐게? 그거를 최고의 율법이라고 합니다. 최고의 율법. 최고의 율법이 뭐? 또, 최고의 율법, 또 다른 말로? 율법의 완성은 뭐예요? 최고의 율법? 율법의 완성, 자, 완성된 율법, 자, 완성된 율법이란 말을 우리 한번 봅시다. 13장 9절에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거 다 십계명이에요. 그렇죠? 예.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여러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 그러니까 사랑이 율법의 뭐다? 완성이다. 그래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뭐라? 율법의 완성이다. 그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와서 사랑을 보여준 것이 그것은 모든 율법을 초월하는 완성된 율법이고, 그 다음에 야고보서, 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무슨 법? 최고의 법이에요. 안식일을 지켜라, 뭐, 이런 거. 다 그거를 초월해서 최고의 법. 예수님은 오늘 이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되는 안식일에 이 환자에게 최고의 법, 그것이 생명의 법,
은혜, 무조건적 사랑을 베풀어서 유전자를 확 다 켜가지고, 어떻게, 다 치유하셨습니다. 예. 아시겠죠? 자. 그러면, 너더러 자리를 들고, 이 안식일인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많고, 예수께서는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났다. 예수님도 그 사람을 낫게 해놓고 어디로 가셨어? 성전에 가셨어. 이 사람도 낫고 나서 성전으로 갔어. 왜 이 사람은 낫고 나서 예수가 실제로 누군지는 몰랐어. 근데 이 사람은 낫고 나서 자리를 들고 바로 집에 안 가고 뭐예요? 성전으로 온 거예요. 그걸 손에 뭐를 들고 어떤 날에 뭐를 들고 가야 안 되는 날에 이거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모든 율법의 뭐예요? 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고 사랑은 최고의 법이고 그다음에 그 사랑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율법의 무엇이다? 이 세 마디를 여러분이 꼭 딱 기억하시면 좋아. 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고 최고의 율법은 사랑이고 그다음에 또 뭐라고? 예수님은 율법의 무엇이다? 예수님은 율법의 무엇이다? 아, 로마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무엇의 무엇이다? 율법의 마침이다. 예수를 보면 모든 율법은 예수에서 마친다 이 말이야. 끝난다 이 말이야. 그게 마침이 완성이라는 말하고도 같은 같은 말이지. 같은 말을 조금 다르게 표현한 거지. 여러분이 극장에 와서 영화를 보면, 이야, 영화가 정말 좋은 영화였어. 감동적이야. 감동스러운 영화는, 뭐까진 감동스러워요? 그럼, 맨 마지막, 화면에 뭐가 나와? The end. 그러면 그 the end를 봐도 눈물이 예수님이 바로 그 모든 복잡한 율법들의 the end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봅시다. 자, 네. The end. 누구는 그리스도는 the end다. 무엇의 law 율법의 the end다. 예수님 이상 예수님이 있는 한 율법 왈가왈부 할 이유는 뭐예요? 없어. 왜? 모든 율법은 예수님이 끝이야. The end야. 이거를 모르면
자꾸 율법도 지켜야 되고 예수도 믿어야 되고 자꾸 이렇게 되는 거야. 예. 네. 이게 이제 문제였어. 예. 네. The end. 그래서, 여러분. 자,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짐 같은 거 들고, 가면 그건 일하는 거니까, 그런 놈은 잡아서 죽이라는 율법은, 어디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율법은 어디서 끝난다? 예수에게서 끝나는 거야. 결국 뭐예요? 이 환자는 38년 동안 기다렸던 그 치유, 그 안식, 그 고통으로부터의 쉼을 드디어 예수를 만나서, 그 쉼을, 그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안 하면 죽, 자, 안식일 날 뭐, 일하면 죽이라, 뭐, 이런, 물, 뭐, 짐 들고 가면 죽이라, 이런 율법도 어디서 끝나는 거라? 예수님이 오셔서, 예, 네. 오셔서 그 병자를 고쳐주시고, 그 죽음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면 드디어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실 수 있는 무엇을 주신 거예요? 영원한 안식과 영생을 같이 주심으로써 안식일 율법은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안 지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켜도 어떻게, 인간은 지킬 수 없는 율법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말은, 너희들은 마음의 안식을 가져라. 그것은 누가 주셔야만 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주셔야만 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가지려고 해봐도 안 돼. 예수님을 그 율법의 끝이신 the end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때는 나는 진짜 안식을 가진 것이다. 그렇죠.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율법의 그게 진짜 의미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요? 몸으로 일만 안 하면 밭에 나가서 일만 안 하면 안식을 지켰고, 뭐 생각으로는 온갖 생각을 다 해도 괜찮고, 그런 것은 영적인 율법이 아니고 그냥 도덕적인 율법이었을 뿐이다. 자, 또 여러분. 예. 네. 결국에는 그러면 그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거잖아요. 네. 실천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결국에는 율법을 지키신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진짜 율법을 지킨 거야. 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냥 글자 그대로 그 율법이 그 예수님이 그 환자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율법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지. 그래서 어느 날 하루는 여러분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바리새인들이 끌고 와서 모세는 이런 여자를 어떻게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다.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이냐? 자,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은 아무도 지킬 수가 없다는 것부터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는 항상 음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나 그런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이 그런 우리들을 대신해서
벌을 받아주시고 죽어주시면은, 그리고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죽이라는 율법은 나에게는, 왜? 죽이라고 했을 때 누가 나 대신 죽어줬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줬잖아. 그래서 왔을 때 그 예수님이 그 여자를 어떻게 용서하고 어떻게 가라 그랬잖아요. 어, 죽어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그 여자를 대신해서 죽으실 테니까. 그래서 모든 율법은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그 최고의 율법, 그 사랑이라는 완성된 율법. 모든 율법의 the end가 되는 분위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를,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가 대신 죽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지, 안 지키면 죽이라고 주신 율법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출애굽기부터 나오는 신명기까지 나오는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름 안 하면 죽이라는 예수님을 받아들인 우리에게는 아무 필요가 없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죽이라 하는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되게 되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런 죽이라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렇게 우리를 해방, 율법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는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이런 죽이라는 율법을 주시게 되었다. 그렇죠. 그거를 깨닫게 됐어요. 오! 번쩍한 거예요. 나 먼저 쉬고. 그걸 깨달으면서, 와! 그러면 나도 뭐예요? 나에게도 구원을 주시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가셨구나. 와! 와장창! 순간적으로 뭐, 대박! 이렇게 된 거야. 눈에 불이 번쩍했어. 맨 먼저 하신다는 소리가 뭐였지 아십니까? 박사님, 이제 그러면 전 죽을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알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해 놓고 가셨단 말이야. 그게 확실히 안 해? 네, 죽을 수 있습니다. 그날부터 낫기 시작하는데, 네, 여러분. 예. 네. 여기 오셨을 때는 이 뇌에 암이 들어가서, 어찌려 중심을 잘 못 잡는 거야. 어지럽고, 그 다음에 뇌압이 올라가가지고 토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병원서도 포기해버린 거지. 그리고 살아봐야 두 달 안에 죽는다. 폐 전이가 돼가지고 이제 기침하면 피가 나오고 숨이 차고, 간, 뭐, 이래가지고, 여러분, 정말로. 근데 그게 그냥 쫙 좋아지기 시작이고, 어쩌님 계단도 그냥 오르락내리락 하시고 그러더니 그냥 한 3개월 걸렸어요. 예? 네? 그렇지.
네, 통증 보고 뭐 이런 게 다 없어지고, 그는 한 6개월 걸쳐 전체 완전히 네, 다 나버렸어. 제가 그걸 보고요, 와, 6점도 남네. 예. 그러니까 폼 잡을 이유가 없어. 지금 뇌도, 예? 배도 뭐 예. 지금 우리 노력바이를 지금 뭐 잘 그럴 수도 없는 것 같이 들어오셔가지고는, 예, 꼭 남은 자세와 비슷한 그런, 예,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계셔, 지금. 그래서,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제가 저분 낳는 거 뭐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이 복음을 이렇게 무조건적 사랑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진짜로 강조해야 될 필요성을 본 거야, 제가. 예. 네. 이거를 내가 이제 앞으로는 더 확실히 얘기해서, 어. 왜? 이렇게 되면 이거를 받아들이면 그냥 생기가 넘치게 되고, 어.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내가 참 이거를 확실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 안식일 교인들을 위하여 이제 내가 투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책을 쓰고 막 이제 토론회도 열자 열고 뭐 그래서 한 2년 동안 난리를 쳤죠. 치고 이제 그래서 뭐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사랑받고 뭐 대접받고 그런 거는 문제가 뭐예요? 아니라 물론 인간적으로는 외로워졌죠. 그러나 그래서 아마 세분이 그렇게 그 복음 그 구원의 확신 그거 하나로 낳는다는 사실을 제가 역력히 본 거야. 그래서 야 이것만이 중요하구나. 이것만이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만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저분이 진짜 내가 무엇에 어떻게 딱 초점을 맞춰서 앞으로 가르쳐야 될 그 길을 보여주셨어. 그래서, 그래서 우리 남은 자식이 저를 막, 저분이 낳으시는 걸 보고 제가 다시 뭐예요? 다시 태어난 기분, 영적으로. 그래서 오늘도 암 걸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그래서 저도, 와. 그래서 저도 그때 남은 자세한테 가르쳐 드렸던 그것은 저도 이렇게 지금 설명할 만큼 설명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어. 그 내가 이것을 더 확실하게, 이 복음을 더 확실하게 나부터 더 깊이 이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고, 자, 하니까, 이제는 이런 오늘 저녁에 한 얘기 이런 거는 제가 남은 자신 만나서는 할 수 없었어, 그때는. 그러나, 이제는 뭐야? 이제는, 와, 눈이 열렸어. 열려가지고, 보면 또 보이고, 또 보이고, 또 보이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도 정말 그 아까
그 토끼 새끼 이야기인데, 예. 그래서 이 토끼는 새끼 때 고양이한테 잡힌 거야. 우리 집 뒷마당에서. 그래서 제가 나가서 이제 그 구원했잖아요. 토끼 새끼를 구원했다고. 구원하면서 고양이가 자기 먹을 거리를 뺏어간다고 나를 확 긁힌 거야. 그래서 이렇게 발톱을 쫙 긁혀가 피가 흘렀어. 그래서 나는 내 피를 흘리고 불쌍한 토끼를 구원한 거야. 아시겠죠? 근데 이제 고양이가 이 토끼 새끼를 가지고 막 던졌다가 막 이게 또 물었다가 놨다가 이제 토끼를 완전히 실신시켜서 죽이잖아. 그러느라고 이 토끼는 뭐예요? 뭐 완전히 막 얼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토끼를 이제 방 안에서 기른다고. 그때 이제 우리 꼬맹이 아들이 기타를 배운다고 기타를 들어서 토끼 안심해 기타 쳐줄게 이러고 이제 애를 쓰고 만져주고 사랑해주고 그러니까 토끼가 이제 이제 안전하구나 그걸 느낀 거야. 그래서 잘 크고 있었어. 크고 있는데 제가 잘못한 게 그냥 방 안에 놔뒀으면 됐는데 또 그 토끼 새끼도 뉴스타트 시킨다고 맑은 공기 우리가 다 외출을 하니까 문을 다 닫고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화장실 문을 조금 열어놓고 공기가 잘 통하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토끼가 그 혹시나 또 박스 바깥으로 도망갈까 봐. 그래서 그 박스를 더 높은 거 밖으로 뛰어나가지 못하도록 그 좀 그거를 이제 새 박스를 해가지고 했더니 외출 집에 돌아오니까 토끼가 죽어 있는. 왜 죽었을까? 그러고 있는데 고양이가 그 창밖을 지나가면서 그러면서 지나가. 아, 이 자식이 고양이 소리를 들었구나. 그러니까 갑자기 또 뭐요? 이렇게 됐겠죠. 그러고 막 살라고 어떻게? 아무리 뛰고 또 뛰고 또 뛰고 해봐요. 너무 높아서. 도망을, 다른 데 도망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질문을 딱 보니까, 우리, 이게 토끼 소리를 또 들었구나. 죽이라, 뭐하면 죽여라. 이게 다 토끼. 냐옹에 불과해. 그래서 그거는 이미, 내가 예수님을 만났으면 뭐예요? 다 지나간 얘기야. 그렇죠? 왜? 죽이라 죽이라 한 이 율법은 우리를 더 이상 죽일 수 없어. 왜?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보고 야옹 소리도 듣고 또 이러지 마시고 이런 거 이제 앞으로 구약 성경 읽을 때 보이면 뭐라 그러면 돼요? 죽이라 죽이라. 이제 나는 못 죽여. 왜? 율법이 나를 죽일 수 있어 없어? 죽일 수 없어.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 대신 죽어주셨는데. 네? 그러고 무법자가 되면 안 되지만 그러니까 감사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끝까지
희망을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수록 생기는 더 왕창왕창 들어오고, 생기가 왕창왕창 들어올수록 더 구원의 확신은 깊어지고, 그래서 구원의 확신도 가지시고 빨리 잘 T세포 유전자가 정상으로 회복해서 더 이상 혈관을 공격하지 않고 공격받았던 혈관들도 다시 정상 혈관으로 돌아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기도합시다. 기도하기 전에 야호 해도 돼요. 자, 하나님, 오늘 이 구약을 열어보면 우리가 아직도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라는 오해를 가지고 보면 구약은 온통 무시무시하고, 예, 정말 정말 토끼에게 토끼를 죽인 그 냐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냐옹 소리에 오랫동안 세뇌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암은 무서운 거고 암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는 것에 세뇌가 되어서 그 암 소리만 들어도 소름이 끼치듯이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해방시켜 이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소름이 끼치고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 같은 이야기일지라도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구원의 확신을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어떤 고양이 소리를 들어도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그런 마음의 안식을, 마음의 쉼을 우리가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식 속에서 우리가 알파파를 누리며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